예, 서울에서 나옵니다. 네, 코봉이요. 요즘 유시쇼 채널에 쇼츠가 많이 올라오는데, 네. 코아주 팬미팅 영상을 봐서 이제 심심해서 다시 돌려봤거든요. 네. 이제 2022년 6월 4일인가 했잖아요. 예. 네,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해가지고, 코아주가 어떤 건가요? 이제 유시님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듣다가 약간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51분 11초경에 잠깐만요. 코아주 특집 52분. 51분 51분 11초경에 11초경 살짝 엉덩이를 들거든요. 왼쪽 엉덩이를 살짝 들고 네 그다음에 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다시 이제 표정이 왼쪽 엉 편안해. 자 언, 왼쪽 예. 엉덩이를 들고 왜 웃으시죠, 지금? 머리를 웃지 마시고요. 만지고 뭔가 좀 후련하다 개운하다 진짜 웃지 개운해했다 마시고요. 뭔가 분출 아닌가요? 미안해요, 지금 저 지금. 분출 아니에요? 굉장히 편안한 표정이. 네. 분출 아니에요? 분출? 아무래도 코아주가 네. 방구를 낀게 아닐까.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여기다가 이제 영역 표시를 했네요. 자, 유신 뉴코 스튜디오 소파에 영역 표시 의심, 합리적 의심. 네. 미묘한 표정의 변화가 네. 저는 표정을 읽었거든요. 네, 미묘한 표정의 변화. 요거 좀 망나뇽님. 네, 저희 자, 코아주 1대1 웃지 마시고요, 팬미팅 지금. 저 진지합니다. 특집 51분 11초경에 왼쪽 엉덩이를 살짝 들고 머리를 만지고 어색하면서 개운해하는 미묘한 표정의 변화를 캐치했다. 요거군요. 네. 사실적시를 하면서 막 욕하면서 모욕을 하면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지 형사처벌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그런 범죄자 양성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불법 도박 사이트는 졸라 많잖아. 중학생도 하잖아. 불법 도박 사이트는 졸라 많잖아. 그 소파 버려야 되나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재물손괴죄로, 아, 재물손괴죄. 네. 고소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어쩐지 그 코아주가고 나서 이 소파에서 알수 없는 미묘한 그런 악취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거 저기 뭐죠? 어떻게 세스콤 뭐죠? 세스코 불러야 되나요? 예? 방구벌레라고 이거? 세스코도 부르셔야 되고요. 네. 입주 청소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깔끔하게. 아, 이게 소파 버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 세스코 입주 청소 소파 이 버림 검토를 소파 버리는 것까지 검토. 아, 이거 소파 그러면 손해배상 청 코아주의 입장 표명도 좀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코아주의 입장 표명 요구. 뭐 지금 전화번호를 차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방송 꼭볼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발견했다는 건 대단하네요.